안녕하십니까, 김현학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네, 숫돌을 네, 간편하게 올리는 법을 네, 한번 영상에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이거는 6번 칼인데 네, 칼을 어느 정도 사용을 하면은 야스를 쳐도 많이 무딜 겁니다. 네, 그럴 때는 숫돌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숫돌이나 빼바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빼바 설명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다른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거는 예, 숫돌인데 숫돌이 많이 망가진 상태죠. 이런 망가진 상태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숫돌을 올릴 때 예, 올릴 때 중요한 거는 예, 신호기 면이 제가 보낸 이 칼들은 거의 평평하지가 않기 때문에 신호기 각도에 따라서 예, 갈아 주시게 되는데, 그 각도보다 약간만 더 들어서 갈아 주시고 네, 이중날이 잡아주면 됩니다. 이중날을. 이중날을 너무 예,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중날, 윗날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중날이 잡혀도. 이중날이 뭐 약간 잡혔다고 칼이 안 들거나 칼 성능이 망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중날을 약간 잡아주시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신호기 각도라고 치면은 예, 여기서 약간만 더 들어주시면 되겠죠? 약간만 더 들어서. 조금만 더 들어서 여기하고 예, 칼 안쪽하고 칼 끝하고 예, 동일하게 갈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갈아주시면 되는데 예, 우선 숫돌은 너무 처음 접해보신 분들은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숫돌을 예, 밀어줄 때는 힘을 주고 당겨줄 때는 힘을 약간 빼주게 됩니다. 예, 그게 정석이죠. 왜 빼주게 되냐면은, 왜 이렇게 당길 때 힘을 빼주게 되냐면, 그걸 모르신 분들도 정말 많은데, 옛날 숫돌은 약간 상태가 안 좋은 숫돌들이 많습니다. 무르고. 그렇기 때문에 당겨줄 때 칼날이 숫돌에 박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당길 때는, 이렇게 당길 때는 힘을 빼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고정되는 그런 게 없으면은 이게 안쪽으로 예, 도마에서 떨어지겠죠. 예, 고정시키지 않은 그런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길 때는 힘을 빼주게 되는데, 요즘은 그런 걱정이 없이 숫돌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당길 때도 힘을 약간 주면은 훨씬 더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밀 때도 힘 주고 당길 때도 힘을 주고 예. 예. 각도를 좀 주고 이렇게 갈아 주시면 됩니다. 칼 끝도 중요하기 때문에 칼 끝도 갈아 주시고 칼 안쪽 예. 예, 이렇게 해서 키에리를 약간만 넘겨 주시면 됩니다. 많이 안 넘겨 주셔도 되고 약간만 넘겨 주셔도 되고, 많이 넘길 경우에는 예, 뒷날 각도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예. 너무 키에리를 많이 넘기지 마세요. 약간만 넘겨주시거나 아니면 거의 안 넘기시거나 예. 그런 다음에 뒷날 각도가 없을 경우는 뒷날을 숫돌에 예, 좀 들고 갈아주시면 되는데, 뒷날 각도가 생성이 돼 있을 경우는 굳이 뒷날은 숫돌에 올리지 마시고 예, 야스를 그냥 쳐주시면 됩니다. 바로 45도로 한 6-7번만 쳐주시면은 예, 이렇게 6-7번만 쳐주시고, 앞날도 45도로 한번 치고, 뒷날도 예, 마무리로 약하게 한두 번만 쳐주시면은 예, 제가 보낸 그 날 상태로 바로 돌아옵니다. 예, 이게 그냥 끝입니다. 더 이상. 예, 그리고 확인을 해볼 때 또 랩을 잘라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예, 랩질을 한번 힘을 안 들이고 예, 랩이 잘릴 경우는 날이 바짝 선 겁니다. 예, 그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주시면 되고, 이거를 너무 자주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탈피 전용으로 쓰시면은. 탈피가 너무 안 될 때는 야스리 쳐도 날이 안 들 경우만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해주다 보면 칼 수명만 줄어들겠죠? 예, 사시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시미칼도 예, 야, 신호기 각도보다 약간만 들어서 갈아주시고 예, 키에리를 약간만 넘겨주신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뒷날은 이거는 45도로 하면 안되겠죠. 사시미칼은 약간만 들어서 예, 한 3-4번만 쳐주시고, 앞날도 한번 치고 뒷날도 한번 쳐주시면은 사시미칼도 잘 됩니다. 그러면은 예, 그걸 해주셔도 되고, 사시미칼은 저는 뭐 이 숫돌에 잘 올리지도 않기 때문에 예, 야스리만 쳐도 사시미는 잘 됩니다. 그러면 부엌칼이나 다른 기타 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들어서 약간 신호기 면보다 약간만 들어가지고 갈아주시고 키에리를, 그럼 키에리가 금방 넘어갑니다. 넘어갔으면은 예. 이것도 야스리로 한 몇 번만 쳐주시면은
바로 날이 썼죠. 예. 이중날을 별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예, 이중날이 엄청 효율적입니다. 예. 그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예. 예, 칼이 안 되는 칼을 가지고 한번 나중에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엄청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거는. 예. 야스리가 답이죠.